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네. 멘토입니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소와 들고 있는데요. 네. 전고체 배터리 네, 고점에 상용화된다고 몰렸겠네요. 매수가가 얼마죠? 28,500원에 20%입니다. 네, 아주 멋진 쌍봉에 물리셨어요. 예, 이런 거는 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됐디 말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비싸게 사서 약간이 뭐라 해야 될까요? 비싸게 그냥 바가지 썼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품을 팔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님이 이거 주식 살때 있잖아요. 이 수확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예 새 상품, 신상품이 나온 걸까요? 주식의 기본 이해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시청자님한테 팔았으니까 시청자님이 살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팔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만 원짜리를 지금 28,000원, 3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안 좋다고 하면서 팔겠습니까? 좋다는 뉴스를 막 뿌려대면서 좋다고 홍보하면서 팔겠습니까? 좋다고 네, 거기에 당하신 거예요. 주식의 기본 이해도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저도 그왜 제주도에 뭐냐,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은 거기서 관광 상품 그런 데 들려가지고 항상 돈을 뭐좀 바가지 쓰여가지고 뭐 상품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때도 항상 좋다고 해서 샀는데 좋기는 가보면은 곰팡이 피고 썩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주식하고 원리가 똑같다라고 봅니다. 지금 물려 계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바가지 쓰신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재료가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바가지 씌우러 올라올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네네 그 이게 그래서 지금 한번더 바가지 씌우러 올라와 준다면 그때 아마 지난 전고점까지 안될것 같고 25,000대 또는 한 25,000대까지 올라와 줄것 같은데 그때 손절하고 나오는 게전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추가 매수 생각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바가지 씌워주러 안 오면 저 밑에 12,000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한 네. 가지 더요. 네. 빨리 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네. 될까요? 인적 분할한다고 또다 띄워놨는데 인적 분할하면 안 좋아요, 그거. 아, 물적 네.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뭐든 분할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럼 네. 25,000원 선에서 그러면 네, 저는 단기 정리할까요? 반등해서 파시는 거 좋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이 수학에 대해서 뭐 공부도 하시고 들은 게 많으신데요. 그다 잊어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비싸게 사신 거예요. 바가지 쓰신 거예요. 그 내용들을 혹시 생각하지 그러면 마세요. 예. 이걸 추가 매수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25,000원 정도에 드렸습니다. 맞추는 것도 안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지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단기 반등 나올 때 25,000원 팔으시고, 밑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는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